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나는 세상에서 씻는 게 제일 귀찮다! 도대체 왜 매일 씻어야 하는 걸까? 훈녀가 되고 싶어! 아, 월요일은 정말 싫어. 늘어지고 싶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응? 뭔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난주 쓰레기장본 누구였어? 안 버린 거 아니야? 응심이야, 응심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한테 거짓말이야. 누가? 여든심 쓰레기통 비웠냐? 물론이지. 직접 확인해 보든가. 그럼 이 냄새는 대체 뭐야? 누구게?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지학생. 반지학생, 조회 시작했으니 일어나셔야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선생님? 뭐지? 이 냄새는 100년 된 된장 향도 즐기는 내가 버틸 수 없는 냄새라니. 선생님, IG2라도 드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고맙습니다, 반장. 꿀꺽. 이제 좀 낫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다들 왜 그래? 반지학생, 오늘 양치질은 하셨습니까? 저요? 글쎄요, 금요일에 학교 갔다 와서 씻고 그 이후엔... 기억이 안 나네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실 난 토요일 이후로 안 닦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내 베프. 더러워. 너희들 그래도 같은 반 친구인데 양치질 좀 안 했다고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 맞아, 너무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상 아니냐? 어떻게 맨날 쉬냐? 맞아, 난 머리는 목요일에 감고 안 감은 거다. 졌다. 난 주말에 목욕탕에 끌려가 씻었어. 응? 뭐지 이 향기는? 너무 달콤해. 상큼한 향기입니다. 교실 안에 썩은 공기가 청화되고 있어. 새콤달콤 딸기향이다. 응? 딸기향?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냠냠 학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길가에 핀 꽃을 보다가 그만 지각하고 말았어요. 냠냠 학생은 참 감수성도 풍부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냠냠이는 정말 훈녀야. 좋은 향기가 나. 응가 냄새나는 어느 누구랑은 달라.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 이런 걸 도둑이 제 손 절인다고 하지? 팔 절인다고 하거든? 아, 갑자기 응? 팔 절인다. 허용해도 깨끗한 게 좋은 건가? 좋아! 냠냠아! 너 무슨 향수 뿌리는지 알려주면 안 돼? 나도 알려주라. 나 향수 안 뿌리는데? 그럼 이 향기는 뭐야? 그냥 아침에 샤워하고 로션 바른 거밖에 없어. 뭐? 아침에 샤워를? 그러고도 지각 안 해? 맞아, 난 세수할 시간도 없는데. 그럴 시간이 있다면 밥이나 더 먹겠어. 그래, 보통 매일 샤워하지 않나? 뭐? 매일? 영어로는 everybody. Everyday인데.
그럼 너희들은 매일 안 해? 아, 난 환경운동가가 꿈이라 지구의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안 하는 거야. 맞아, 샴푸나 비누 거품도 지구 환경에 안 좋고. 반지, 넌 만화가가 꿈 아니었어? 이제부터 바꿨어. 응심아, 잠깐만. 왜? 무슨 일인데? 응심아, 우리도 훈녀가 되자. 어? 오늘부터 관리해서 냠냠이 같은 훈녀가 되는 거지. 오, 냠냠이처럼? 내 이름은 냠냠이, 딸기향이 나는 훈녀랍니다. 좋았어, 반지야. 그래, 우리 훈녀가 되자. 얘들아, 뭐야? 훈녀다. 일단 머리부터 감자. 얘들아, 어디가? 반지야, 샴푸 있어? 교실에 만능 가방 두고 왔다. 비누 있네. 이걸로라도 감자. 고마워. 눈에 거품이 들어가서 따갑다. 나 안경 벗는 걸 깜빡했다. 우리 이제 훈녀 되는 거임? 어? 이게 뭔 소리야? 누구야? 벤도라, 너 수건이 있니? 오지마! 수건 없어! 나야, 반지! 난 응심이. 뭐야, 반지랑 응심이잖아. 흉녀들이다, 흉한 여자들! 흉녀! 들었어, 벤도리가 방금. 분명히 들었어, 혼녀랬지? 혼녀다, 혼녀!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빛 여겨 새로 28자라 맹가노니. 이 뜻은요? 어머? 머리 모양 바꾸셨나요? 네! 청순한 스타일로요! 촉촉한 머릿결이 참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어엿빛은? 쟤들 머리 좀 봐! 점점 부풀어오르고 있어! 젖은 머리에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해지면 부풀어오르는 경향이 있지. 일명 사자머리의 법칙이라고 해. 그리하여 세종대왕께서는 그새 파마를 했네요. 응?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런 나이아가라 파마가 유행이었답니다. 유행은 돌고 도나봅니다. 선생님도 우리가 훈녀된 걸 눈치챘나 봐. 그러게. 그럼 호용이도? 호용아! 허용이도 인정해줬어! 배고파! 오늘 메뉴가 뭐냐? 반찬이 뭘까? 이 메뉴가 매운탕이라니! 근데 왜? 우린 훈녀잖아. 매운탕은 좀 아저씨스럽지 않냐? 그러네. 너흰 왜 그러고 있어? 식판 안 들어? 우린 훈녀답게 브런치나 먹으려고. 브런치?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게 브런치인데 지금은 그냥 점심이잔. 아줌마! 응? 니들 머리가 왜 그래? 훈녀라 그래요. 저희가 매운탕을 못 먹는 훈녀들이라 그런데요. 우아한 채소 스틱 같은 건 없나요? 채소 스틱이라고? 물한 고구마가 남은 게 있긴 한데. 아싸! 됐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훈녀 같다. 훈녀 같은 게 아니라 이미 훈녀지. 근데 양이 좀 적지 않냐? 그거? 여기 많아. 더 먹어. 여기 깍두기 담그려고 둔 무가 다 어디 갔지? 마탕하려던 고구마도 없어졌어. 배부르다. 혼녀되기 참 힘드네. 고구마랑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방귀가 나와. 나도 난 물 부어서 먹었어. 좀 짜다. 야, 빨리
냄새는 훈녀도 나오려. 연남이는 훈녀니까 향수나 방향제라도 갖고 다니지 않을까? 그래 그래, 찾아보자. 찾았다. 역시 냠냠이야. 이걸 뿌리면 방귀 냄새집이야. 아, 이제 너도? 어, 반지야, 어, 왜 그래? 뭐가 문제지? 반지야! 응심아! 반지야, 왜 그래? 괜찮아? 어떡해? 어영아! 반지야! 어? 이거 내 호신용 스프레이야. 이걸 얼굴에 뿌렸나봐. 엄청 매운데. 수건에 물 적셔 올게. 그래서 방귀내랑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었구나. 이를 방귀 꼈지? 왕 벤돌 일로 와. 다가오지 마라, 냄새나 이 흉녀들아. 저 녀석이. 반지야, 응심아, 정신 차려. 괜찮아. 이 꼴을 하고 집에 갈 순 없어. 넌 원래도 그 꼴이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응심아, 우리 냠냠이를 들러서 훈녀가 되는 비법을 배울까? 오, 좋은 생각이야. 우리끼리 하니까 잘 안 됐던 거야. 그래 그래. 누구세요? 우리야, 냠냠아. 어, 반지야. 너희 아직도 집에 안 간 거야? 아까 왜 먼저 갔어? 응심아, 반지야, 왜 그래? 어? 아휴, 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왜 저러냐? 대체 무슨 일이지? 하루 종일 좀 이상했어. 냠냠이도 집에 있을 때는 살짝 훈녀의 모습을 내려놓나 보다. 아, 훈녀가 되는 길은 정말 어렵다, 어려워. 선생님도 훈녀가 되고 싶네요. 곱단쌤께서 이번 주에 모둠 수업을 한다고 하셨다. 누구누구랑 같은 모둠이 될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걸. 꼬리꼬리 담종사.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세 명씩 짝을 이루어서 모둠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상자 안에 모둠 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뽑아보실까요? 네! 누가 같은 모둠이 될까? 우리 셋이 같은 모둠 되면 좋겠다. 그니까. 어디 볼까? 아, 난 이조다. 나도 이조야. 야! 응심이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응심이는 몇 모둠이야? 나만 따로야. 그것도 불길하게 4모둠. 아, 불길하다니. 그래, 응심아, 괜찮을 거야. 과연 그럴까? 야하! 어, 여기까지 같은 모둠이다! 신난다! 엄청 반갑다, 얘들아. 그래, 나도. 그래, 나이스 투 미츠야. 뭐래? 달콤하고 맛있다! 냠냠아! 우리 집에 가서 모둠 숙제 할까? 응, 좋아! 어, 맞다! 응심이, 넌 누구랑 같은 모둠이었지? 울자랑 벤돌이잖아. 아, 그랬지. 너네 모둠도 꽤 무척 난감하고 애매하지. 친한 애들끼리 모이진 않았구나. 아, 진짜? 왜 나만 친하지도 않은 애들이랑 같은 모둠이냐고? 괜찮아, 응심아, 잘 될 거야. 그래, 하다 보면 친해지겠지. 이왕이면 태풍이 같은 애랑 모둠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있잖아, 너랑 울자 밴돌이는 어딘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해. 닮은 점은 무슨? 공부밖에 모르는 울자랑 뺀질이 왕 밴돌인데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그런 거 아니겠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 하루 만에 셋이 엄청 친해졌어. 응심아, 너네 어떻게 된 거야? 너희들 갑자기 엄청 친해 보여. 어젠 같은 모둠이라고 걱정하더니. 아, 그게 그냥 그런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너 궁금하잖아. 대체 뭔데 뭔데? 사실은 응심아, 왜 그래? 대아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 자, 화장실에 휴지 없더라. 이거 써. 고마워 울자야. 오시마! 화이팅! 화이팅! 응심아, 어떻게 됐어? 미안, 실패했어. 이럴 수가. 꼭 성공하길 바랬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못 음식자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사실은 어제 우리 야, 니들 모든 과자 어떡할 거야?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은 모둠이 된 게 그렇게 싫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인상만 쓰고 있으면서. 변흥심! 그러는 너도 아까부터 계속 썩은 표정이었거든. 너야말로 우리랑 같은 모둠이 된 게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거든. 물론 너희랑 같은 모둠 된 게 좋진 않지만 사실은 나는 변비 때문에 그래. 변비? 그래, 변비 때문이라고. 헐, 사실 나도 변비야. 이럴 수가. 사실은 난 일주일째 응가를 못했어. 웃길 진지. 난 5일째야 응심아. 난 3일. 그랬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응, 그렇다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뭐, 다 같은 처지에 우리끼리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아, 그렇다면. 그럼 변비 때문에 친해졌다는. 알고 보니 우린 제각각 다른 이유로 오랫동안 변비를 알아왔더라고. 먼저 나 변흥심, 변비계 대선배, 셋 중에 가장 오래된 변비쟁이로 평소 채소를 싫어하고 철저한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한 것이 변비의 원인이 됐어. 울자, 변비계 브레인. 울자는 과도한 공부로 인한 운동량 부족으로 작년부터 변비가 왔지. 마지막으로 왕밴돌, 변비계 베이베. 밴돌은 게임하려고 응가를 참아서 지난달부터 변비가 왔어. 그랬구나. 응심이가 변비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봐, 내가 어딘가 셋이 닮은 점이 있다고 했잖아. 셋이 같이 있으니까 정말 부리부리한 느낌이다. 그러게. 흥, 걱정 말라고. 이제부터 우리 셋이 힘을 합쳐 변비를 고치기로 했으니까. 맞아. 아, 미안. 얘들아, 내가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응가가 순풍순풍 나온대. 정말? 역시 변비계의 대선배! 야, 더 이상 못 마시겠어. 조금만 기울을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배가 꼴랑꼴랑한데 느낌이 좋아. 장이 꼴랑거리는 게 심상치 않은걸? 이제 남은 건 쏟아내는 것뿐이. 내 방광! 얘들아, 괜찮아? 물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소변만 계속 나와. 난 쉬는 시간 10분 동안 화장실을 3번이나. 난 4번. 냠냠아, 쟤네들 왠지 아까보다 구리구리한 느낌이 더해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불쌍하다. 변흥심 뭐야? 물 많이 마시면 된다며? 변비계의 대선배가 내가 꼭 그런 잘못된 정보 알려주고. 그게 아니야, 우리 변비가 너무 강력해서 실패한 거였어.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정말 확실한 변비 탈출 방법. 뭔데 뭔데? 세계적인 명문 존스 잡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한 건데,
무나 고구마 같이 식이섬유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면 된대. 역시 벼비게 브레인. 근데 저건 다 아는 거잖아. 그래? 난 몰랐는데. 난 매일 아침 시원하게 응가를 두고 있어서 말이야. 자, 그럼 얼른 가자. 무화 고구마를 찾아서. 이거만 먹으면 된다 이거지. 쉽네, 쉬워. 이거면 이제 벼비 탈출이지. 근데 울자 넌 왜 안 먹어? 난 교정 중이라. 그럼 우리 먼저 변비 탈출할게. 어, 미안. 신호가 왔다. 우와, 대박. 금방이라도 응가가 나올 것 같아. 아, 잠깐, 이건 응가가 나오는 느낌이 아닌데. 얘들아 잠깐, 깜빡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을 못했어. 부작용? 무나 고구마를 먹으면 엄청난 가스가 나올 수 있대. 냄새도 정말 독하다고 하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일부러 안 먹은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울지 않다! 얘들아, 괜찮아? 도저히 이건...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뭐지? 재즈인가? 응? 독가스! 독가스가 아니라 화장실 냄새가 나! 방수야, 이걸로 막아! 오영아야! 너무 지독해! 중앙 무기가 떨어졌나봐. 그게 응심이와 뺀돌이의 가스였다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오늘 도저히 급식 못 먹겠어요! 저도요, 저도요! 응심아... 결국 그날 우리는 응심이와 뺀돌이의 급식실 가스 사건으로 단축 수업을 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변비 탈출을 도모했던 구리구리 삼총 사는 하나 둘 하나 둘. 야 왕뺀돌, 어? 이거 정말 변비에 효과 있는 거 맞지? 완전 효과 있대. 더 힘차게 보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바로! 자, 이번엔 고난이도 동작이야. 잘 보고 따라해야 해. 훅! 촥! 와우! 이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비트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왕뺀돌, 이거 정말 변비에 효과 있는 거 맞지? 이거 엄청나게 힘든 동작인 것 같아.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 같이 있으면 구리구리해지기만 할 뿐. 각자 제갈 길 가야겠어. 웬만하면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구리구리 삼총사는 다시 썰렁하고 난감하고 애매한 사이가 되었다. 요즘 아빠의 신제품 초코 야식 쿠키를 먹고 그냥 자는 날이 많았다. 약간 이가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데 설마 충치는 아니겠지? 공포의 충치! 이번 달 전문상 수상자는 냠냠이! 제목은 미스터 핑크! 냠냠 학생 나와서 낭독해 주십시오. 아! 와! 아! 냠냠이 너 애인 생겼냐? 미스터 핑크가 도대체 누구야? 에이, 너무해! 우리한테도 비밀로 한 거야! 나에게는 베프 반지와 응심이 말고도 사랑하는 친구가 또 있다. 그는 미스터 핑크! 사귄 지 2000일이 되는 사이다. 그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시원하고 상큼하다. 언제 어디서든 딸기 향기를 내며 핑크빛으로 빛나고 있다.
우린 같이 사진도 찍고 공부도 쇼핑도 함께 한다. 나는 그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만나서 자기 전까지 본다. 뭐야, 냠냠이와 언제나 같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미스터 핑크는 도대체 누구야? 궁금하다. 그 친구는 바로 이 딸기우유. 딸기우유를 의논해서 참 귀엽게 표현했습니다. 박수! 하지만 딸기우유의 상당 부분은 설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게 자주 마시다 보면 결국 이가 썩게 될 거야. 그래도 양치질 꼬박꼬박 하고 있어. 어젯밤에 냈나? 제 기억이... 아, 참! 오늘 2교시에 치아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야, 누구 껌 있는 사람? 왜? 치아 검진하러 왔습니다. 이름 닥터 황, 직업 치과의사, 특기 충치치료, 취미 충치치료, 별명 충치킬러, 정명 충치 놓치지 않을 테다. 충치가 있는 학생들 치과 처방하겠다. 참 재밌는 의사 선생님이시죠? 선생님도 검사할 겁니다. 네? 어디 보자. 전 교정 때문에 매주 치과에 가고 있어요. 의자 좀 어른 같아. 우리랑 다른 세계 사람 같다. 충치 빵개. 아... 너의 충치는 또 빵개. 왔어! 그런데 덧니랑 부정교합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충치만 아니면 치과 안 가도 되죠? 그래도 자주 와서 검진 받고 작은 충치라도 바로 치료하는 게 좋다. 하나 약간 위험한 게 있으니 시간 있을 때 치과에 와서 좀 치료하면 되겠다. 나는요 강치연예인. 너의 충치는 하나! 빵! 통과! 빵! 통과! 제 치아는 아주 깨끗해요. 뽀삐랑 같이 개껌도 씹었다고요. 자하! 대왕 충치 내게! 반지야, 너무 걱정 마. 치료하면 돼. 너의 충치는 두 개! 내가 치과에 같이 가줄게. 충치 셋! 치과 무서워. 응심아. 치과가 뭐가 무서워. 나랑 같이 가자. 냠냠 학생 충치가 여섯 개! 선생님은 아주 깨끗하십니다. 주감으로 하루 세 번 양치질 한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어떡해. 괜찮아. 반지는 용감하잖아. 맞아! 난 용감해! 이렇게 된 이상 가서 충치 잡는 헌터가 될 거야! 충치 헌터! 충치를 잡으려면 치과의사가 돼야겠지. 그럼 치과의사! 치과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뭐지?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울자야, 넌 매주 치과에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전혀. 치과 치료가 그렇게 아프진 않은가 봐. 글쎄, 충치 치료라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의 10배 정도라고 들었어. 뼈를 깎는 것도 아프다는데 이건 뽑는 거잖아?
이렇게 된 이상 치과에 무조건 안 가는 방법밖에 없어. 안 가면 돼. 안 가면. 맞아 맞아. 절대 안 가. 오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학생들은 꼭 치과에 다녀오시고 확인증을 받아오십시오. 안 갈 수가 없게 됐어. 난 충격지렁 메롱. 어느 치과로 가야 안 아플까? 오늘 학교에 왔던 그 닥터왕쌤만 아니면 돼. 저거 봐! 안 아파 치과래! 저기로 가자! 안 아프대! 과연 안 아프다는 이름이라 정말 안 아플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어. 아, 꼬미남 선생님! 무조건 자치과 나 가자! 좋아! 나는 춥지 없지롱! 따라가서 놀려줘야지! 어서오세요. 미남 의사 선생님 어디 계시나? 그 선생님이 치료해주시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그래! 안 아플 거야! 애들 약 올려줘야지. 아이 밴돌이. 어? 너 충치 뽑으러 왔냐? 아니에요! 저 충치 없어요! 다행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 안녕 충치인들. 저 선생님이 왜 여기! 여기 치과 선생님인가 봐!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떻게 딱 이 치과에 왔냐? 어떡해! 너무 무서워! 니들 어디 도망가냐! 애기들아! 총집 뽑으러 가자! 이러다 잡히겠어! 용감했던 응심이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다니! 여기서. 내가 응심이를 지켜줘야겠다! 꼬미남 선생님! 꼬미남 선생님께 치료받을 거야! 선생님! 저 먼저 치료받을게요! 대풍아! 응심아! 너라도 도망가. 그래서 충치인들이 이안 뽑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줘. 대풍이만 두고 도망갈 순 없잖아. 맞아 맞아. 응심아 도망가. 잡았다. 그래 나라도 도망갈게.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 잊지 않을게. 꼬마 아가씨 환자가 오셨네요. 살았다. 꽃미남 의사 선생님이셔. 이가 아파서 왔나요? 네, 저는 당당한 충치인입니다. 저런,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 줄게요. 네, 네. 금반지 환자. 어떡해, 나 먼저야. 괜찮을 거야. 다른 환자분은 잠깐 이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응심양. 이름처럼 얼굴도 예쁘네요. 나쁜 충치 때문에 많이 아팠죠? 네, 나쁜 충치예요. 자, 그럼 치료 들어가요. 나는 꽃미남 의사 선생님께 치료받는다. 태풍이랑 반지 냠냠이한테 미안한데. 어쩌죠? 미안해요. 아팠나 봐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 치아가 아니라 그 옆 치아예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자, My precious, 사랑하는 정치! 치료 끝! 충치와의 즐거운 데이트였다. 충치 치료 안 하세요? 끝났는데? 우와, 하나도 안 아파요! 다음 냠냠이. 나는 안 아파. 닥터왕 선생님이 짱이야. 정말? 우와, 안 아파. 치과 매일 하고 싶다. 닥터왕 선생님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정말 좋지. 응, 난 치료 시작했는지도 몰랐는데 끝났대. 응, 하나도 안 아팠어.
나도 저 대화에 끼고 싶다. 응심아, 넌 어땠어? 괜찮았어. 반지야! 호영아! 나 오늘 충치 치료받았죠! 장안해, 오늘 아프진 않았어? 호영이 네가 쓰다듬어 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이가 아픈 건 정말 싫다. 하지만 이제 치료를 받았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아닙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루 세 번 양치질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